이번 시간은 아르페지오 12가지 패턴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왼손은 D샵 디미니시 7이라는 코드를 잡을 건데요. 코드표를 화면에 띄워놓을 테니 코드표를 보고 한번 잡아보세요. 자, 그 다음에 왼손에 D샵 디미니시 7을 잡아놓고 코드는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손의 패턴을 연주해 볼 건데요. 자, 첫 번째부터 네 번째는 무조건 엄지와 T 그리고 A 약지 손가락이 동시에 시작하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패턴을 보니까 우선 엄지를 쳐주고요. 아래 1, 2, 3번 줄을 1, 2, 3, 2, 1, 2, 3, 2, 1, 2, 3, 2, 1, 2, 3, 2 이렇게 오른손에 아래 세 줄은 1, 2, 3, 2번 줄대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요. 엄지는 첫 박에마다 엄지는 6번, 5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6, 5, 4, 5, 6, 5, 4, 5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돼요. 그럼 패턴 1번 다시 해보면 이렇게 연주가 되는 거죠. 그럼 패턴 2번을 보면 또 똑같아요. 엄지는 6, 5, 4, 5 반복이고요. 오른손의 아래 세 줄은 이번에는 1, 3, 2, 3 1번 줄, 3번 줄, 2번 줄, 3번 줄 그래서 이런 패턴이 되죠. 한 번 더 네, 그 다음 3번 패턴 밑에 아랫줄만 설명을 해보면 이번에는 1번, 2번, 1번, 3번 그래서 이런 연주가 되네요. 3번 해보면 이렇게 연주가 됩니다. 자, 일단 패턴 4번을 보니까요. 이번에는 1번, 3번, 1번, 2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연주죠. 그래서 자, 해보겠습니다. 4번 이런 식의 연주. 그래서 1, 2, 3, 4를 먼저 마스터를 해주시고 이어서 5, 6, 7, 8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 6, 7, 8 패턴을 보니까 이번에는 엄지와 미들 이 가운데 손가락 M 손가락을 중지죠 중지 그래서 같이 치는 패턴이에요. 왼손의 코드는 그대로 D샵 디미니시 드 7이고요. 처음에 같이 쳐주고 2번 그 다음에 1번 2번, 3번 줄 그래서 이런 식의 반복이죠. 다시 해보면 이렇게 연주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 패턴 6번은요 2, 3, 2, 1 그래서 2번, 3번, 2번, 1번 줄을 연주 자, 그 다음 패턴 7번입니다. 이번에는 2번, 1번, 3번, 1번 잡아보면요. 2번, 1번, 3번, 1번 더 자, 그 다음에요 8번 패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패턴은 2, 3, 1, 3 자, 해볼까요? 디미니시 코드 잡고요 2, 3, 1,
3 자,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연주법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패턴인 9번부터 12번까지 연습을 또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엄지와 이 검지 인덱스 I라는 핑거 손가락을 동시에 사용하는 패턴이네요. 자, 코드 잡고. 자, 9번 패턴은 3, 2, 1, 2. 3, 2, 1, 2, 3, 2, 1, 2 줄을 연주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자, 그다음 10번 패턴이요. 3번 줄, 1번 줄, 2번 줄, 1번 줄. 3, 1, 2, 1. 자, 가보겠습니다. 한 번 더. 11번 패턴입니다. 3번 줄, 2번 줄, 3번 줄, 1번 줄. 자, 해보면요. 3번, 2번, 3번, 1번. 그래서 이렇게 연주가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12번 패턴 한번 보게 되면요. 3번 줄, 1번 줄, 3번 줄, 2번 줄. 그래서 자, 한 번 더. 네, 그래서 왼손에는 D샵 디미니시 7을 잡아주고요. 오른손에 패턴 12가지를 빠르게 연주하실 수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얘네 12가지를 완전히 마스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